다치는 상충도 없고 상생만 있을 겁니다. 기제가 작동해서 상극도 협화음을 일으킬 겁니다. 오음의 특징은 세종대왕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태 민안의 소리입니다. 마사지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명리 체질 음악을 정리를 하겠죠. 제가 아무튼 이런 음악을 가지고 매일매일 즐겁게 애기처럼 노니까 제가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절로 무이자연으로 주사도 안 맞았는데 땡기지도 않았는데. 자, 놀라운 소리, 빅뱅 후 처음 생긴 소리. 소리는 빛과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밀도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오장이 편해지시는 협화음으로 자기가 본래 빛나는 태양이었었다, 본 태양이었었다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힐링하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서 폐기능을 강화시켜야 나이 들어서 그 다음 효과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간절히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음식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에요. 바로 호흡지간에 있는 숨. 그래서 평상시에 노래로 폐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호흡기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흐르느냐? 바로 물같이 상승약수같이 흐르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내 혈관에 물이 흐르고 대사장애가 사라진다. 그래서 피부가 복숭아처럼 아주 맑아지고 봄꽃같이 홍조를 띄어서 동도빌리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같이 손잡고 일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사주명리대로 좋은 일이 조짐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올 봄에 여러분한테 생길 겁니다. 내 가슴밭에 물기가 없으면 식물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새가 노래하지도 못하는데 물이 출렁거려서 꽃이 피고 나무가 크게 자라 가을에 결실을 맺을 거라 지금 생각을 은영을 가져봅니다.
그래 내 가슴바텀 물이 촉촉하게 있지. 자기 가슴을 들여다봅니다. 천천히 거미줄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같은 꽃향기같은 숨을 쉬면서 가슴 길을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욕망과 욕구와 돈 앞에서 숨이 가빠지지는 않았는지, 가진 자 앞에서 숨을 죽이고 살지는 않았는지, 가슴을 펴고 들숨을 날숨을 편안히 했는지 자기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기를 사랑할 사람은 자기. 자, 저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갈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악기를 갖고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기 내면에 텅 빈 충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기 영혼의 그릇에 얼마나 많은 빗물이 담기는가는 자기 자신의 그릇의 크기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눈 뜨셨어요. 이렇게도 좋아요. 아, 네, 편안하셨어요. 네. 그.